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5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간첩을 파악하고 이들을 체포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암살팀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지움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탱크를 격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있는 지역입니다. 크라마토르스크입니다. 러시아군 포격에 의해 파괴된 학교의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 해군 포병대와 우크라이나군 간의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압도적인 화력으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마리우폴 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한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인도적 회랑을 통해서 탈출했습니다. 마리우폴의 러시아 152mm 자주포입니다. 이들은 마리우폴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가 또다시 러시아 장비를 훔치는데 성공했습니다. 일리아 포노마렌코는 우크라이나 제503 해병대대 주장을 인용하여 그들이 러시아군에게 후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러시아 프로파간다의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마리우폴에서 억류되었던 적십자사 직원들이 풀려났다고 합니다. 덴마크는 15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유용 외교부 장관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파트너국 합동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요 현안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발 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